할렐루야, 이 시간 KPM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지체들 묵한 필요 앞에서 앉아서 아버지 월요일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어느 때든지 또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몸과 사슴이 시냄을 찾아 헤매듯이 아버지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갈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또 귀하게 요셉 시리즈로 아버지 저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셨을 때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열정을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 진심으로 찬양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시고 강충원 성교사님 늘 영원 충만적 역풍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은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로 또 주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또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강충원 선교사님과 강정희 사모님 늘 영혼유 강건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의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미국, 한국, 중국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KPM 식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과 사명에 열심히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열정을 가지고 더욱 믿음으로 헌신하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꼭 쓰임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환자들이 온전히 치료받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놀랍게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차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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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좋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희 찬양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정말 전 세계가 하나님 마음이 걸린 상태인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지침해서 하나님 락다운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감내함과 같이 창세기 4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수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수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꿈이 있는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의 해석하더니 그 해석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꾸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16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KPM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좌중하셔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제 입술에 기름 부사 주께서 예비한 말씀만을 대응케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고 참으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자녀가 다 되도록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 2년 요셉의 감옥 속에 마지막 2년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사랑하는 독립자 여러분, 요셉은 마지막 2년 동안에 요셉의 수준으로 그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더욱더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계속 성장하고 또 이퀵돼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이 총리로 들어서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2년 동안에 요셉이 무엇에 집중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요셉은 어떤 개인의 사역이나 어떤 목적이 뭐 어떤 욕망도 아무것도 없이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종착역이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생애 가장 즐거운 기쁨의 순간순간이고 그게 몸에 꽉 배어서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무거운 책임이고 어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 은혜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요셉으로 변해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읽은 대목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총리되기 전날 밤이란 요셉이 총리되기 전날 밤 그 제목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과 뜻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2004년, 2005년 그 하프타임 그 말기 때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나 이렇게 주님이 좋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참 하루하루 지내고 그러나 동시에 때로는 참 세상적으로 어이없는 상황 그런 것을 여러 번 겪으면서 순간적인 낙심이 올 때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 더욱더 깊이 다가간 그때 어느 날 밤인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요셉의 총리되기 전날 밤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총리되기 전날 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요셉은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요셉은 이제 인생 끝났다. 이제 점점 그 유명하던 요셉도 이제 잊혀져가고 조그만 기억하는 사람도 아 종신형이야. 왕도 모르는 왕의 감옥에 갇혀있는데 이제 인생 끝난 거지. 뭐 그러면서 참 암담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은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총리되기 전날 밤 하늘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제가 상상컨대 천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존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또 가브리엘 천사장 통해서 받았겠죠. 그래서 어느 천사는 바로에게 꿈을 줘라, 어느 천사는 그 술 관원장 옆에 있다가 그 요셉이 생각나게 뒤통수를 좀 때려라, 뭐 별하별 천사들을 그러면서 또 요셉을 지키던 요셉의 천사들도 또 천국의 부르심을 받고 와서 칭찬 듣고 이제 내일이 그때다, 내일이 이제 요셉이 총리되는 날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졌을 것을 저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실 때 이제 요셉의 많은 훈련을 통과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 정상에 높이 세우시고 정말 들어쓰셔서 열방이 요셉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순간이 왔다고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의 인생이 끝났다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의 때가 왔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때로 참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또 아무 존재가 없어 보이고 또 어떨 때 때로는 우리 자신이 발전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참 암담한 생각, 절망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랑하는 동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시는 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들어쓰시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먼저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세상이 보는 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정리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거의 한 1년 전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시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미리 아신다고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미리 사랑하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변하도록 작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하도록 훈련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이제 때가 되매 그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만 해도 우리 KPM의 비전을 뭐 12년 전만 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제 하프타임이 끝나고 또 저를 부르시고 KPM을 또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의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CEO 스쿨과 BBTS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르신 우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생티피케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는 성령의 충만으로 성화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실 때가 됐을 때 우리를 영화롭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높은 산에 곳에 우리를 세우시지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참으로 저는 그때 그 요셉의 그 총리기 전날 밤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는 저는 그때 당시 회사 문도 닫고 빚 때문에 오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무엇을 뭘 하는 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듯이 한때 잘 나가서 무슨 사업이나 또 어떤 일을 하다가 한번 거꾸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예화도 보면서 저는 순간순간 주님께 집중하려고 애를 썼지만 때로는 답답함이 올 때도 있고 또 절망이 엄습에 오려고 공격할 때도 있었지만 그 주님께서 요셉의 총리 되기 전날 밤을 묵상케 하심으로써 제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신감을 갖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우리를 불러 쓰시고 또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계속 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훈련 중에 있지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열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복의 그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결과를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그때 하프탄이 얼마나 감회롭고 그때 총리의 요셉이 총리되기 마지막 총리되기 전날 밤 요셉이 총리되기 전날 밤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다시 새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욱더 집중했는지 정말 은혜가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다시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외부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어제까지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다시 오늘 새로 시작하면서 매일매일이 새날이고 새로 시작하면서 나를 택하시고 때가 돼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생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하게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새 힘으로 새 결단으로 다시 헌신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그 전에 세상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우리가 좀 더 정리해서 우리 속에 잘 심고 깨닫고 또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고 더욱더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즐기면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 자신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잘해야 혼적인 레벨로 뭐 인격을 본다든지 그러나 그 전에 세상은 크게 세 가지 앵글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첫째는 having. 그래서 그 재산이 뭐냐, 도대체 무엇을 가졌느냐, 권력이 뭐냐, 뭐 학벌이 뭐냐, 또는 뭐 나이 들면 이제 뭐 잘 나가는 뭐 자녀들이 몇이냐, 뭐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잘 나가고 있느냐, 뭐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having에 세상 사람들 외부적 having,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것만 두 번째 눈에 보이는 doing,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 또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doing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목사님으로 수십 년간 주님께 헌신하고 은퇴하신 형님 목사님께서 제주도에 방이 너무 좁으니까 방을 이렇게 좀 넓힌다고 그러면서 그 와서 그 리마델링 해주는 그분이 계속 상공부의 어떤 사무관이었다고 그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우리가 얼마나 없었는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doing, 그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냐. 거기에 되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은 좀 수준이 높인다는 게 그 being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이 뭐냐, 성품이 뭐냐, 도대체 또는 뭐 외모가 뭐냐, 또는 뭐 어떤 인종이냐, 뭐 하여튼 어떤 비인이냐 거기에 그 잘해봐야 인간의 눈으로 보는 인격,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일수록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나 강한 믿음이 갖기 힘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뭐 외부적인 having이냐, doing이냐, 또 이 being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일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신가? 자녀가 크면서 점점 아버지가 도대체 내게 뭘 원하시고 아버지가 매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학교도 보내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대학교도 보내시고 그럴 때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거기에 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었던 게 제가 1968년에 미국에 유학 가기로 떠나기 한 한 달 전입니다. 물론 다 유학 갈 여러 조건을 다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아주 풀 장학금으로 학비나 생활비까지 다 받기로 그것도 거의 한 200여 대학교에 어플라이인데 딱 한 군데서만 그렇게 받기로 되고 이렇게 미국을 떠나기 전에 저희 집에 일하던 그 누나가 부엌에서 일하시던 누나가 시집을 가게 돼서 그 시집 가서 그날 물론 저희 아버님께서 그 시골에 가셔서 그 주례하시고 이제 그 식사 중에 그 동네 유지들과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께서 1953년에 참 미국에 한 6개월간 가셨다가 그때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대학원에 장학금을 주겠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못 가셨다. 다시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보니까 이미 할머니가 아파 누워 계시고 우리들이 자녀들이 벌써 그때는 6시 돼 있고 그래서 못 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저에게 강하게 주시는 말씀이 암시적으로 너는 미국 가서 반드시 박사는 해야 된다. 반드시 공부에 열심히 해서 아버지 대신 하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일자 여러분, 우리는 점점 성숙한 자녀가 되어갈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시고 무엇을 보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점점 개선해야 되는가, 거기에 정말 철이 들어가는 또 거기에 정말 반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CEO스쿨 BBTS를 통해서 잘 정리해서 배웠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관계 수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나머지 피조물과의 관계, 어떤 관계 수준인가, 그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수준으로 깊어가는가,
그것을 저희는 이 시간에 잠깐 영혼 육으로 나눠서 우리 자신에게 정리해보고 또 거기에 또 관심을 갖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라는 것은 첫째 영적 수준을 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영적 수준에 무엇이 들어있나? 첫째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믿느냐, 그리고 그 믿기 때문에 또 행하고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지느냐. 우리는 잘못하면 한때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때가 그립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인내,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감동과 한번 성령의 충만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꾸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교제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수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만 하느냐, 듣는 기도만 하느냐, 대화하는 기도의 수준이냐, 하나님의 정말 심정을 깨달아 가느냐. 영적인 수준으로 세 번째는 교제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란 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밖에 못하느냐, 그렇지만 듣는 기도 할 줄 아느냐, 대화하는 기도 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즉각적으로 깨닫는 수준이 되느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늘 일치하는 삶을 사느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사랑의 수준에 관심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마음속에 체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 사랑에 다 보답 못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열방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바라보십니다. 큰 두 번째로 혼적인 수준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방대하지만은 우리가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니 우리의 끊임없는 훈련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혼적인 수준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첫째 혼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열정의 수준을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과 그 사명에 얼만큼 철저히 헌신되어 있나, 헌신되어 있는 만큼 열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없다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열정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왜 사업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업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열방의 복예군으로 쓰시겠다는 그 비전과 사명에 철저히 헌신되지 못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일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쓰임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준비와 배움의 수준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배우면서 준비되어 갑니다. 언어에 대한 거, 문화에 대한 거, 정보 수집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learn, 그리고 언론, 언론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건 겸손하지 않으면 언론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거, 자기가 배웠다고 생각한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 언론, 그 다음에 relearn, 새로 다시 열심을 품고 초심으로 새로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혼적인 수준에서 중요한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히 21세기에서 있어서는 리더십인데 그냥 리더십이 아니고 파트너를 모실 줄 아는 리더십입니다. 그냥 종속관계로 내가 위에 있고 남을 지시하는 관계로만 그런 단체를 모시는 게 섬기는 게 아니고, 그 피터 드루커가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책을 거기서 잘 기술했듯이 21세기는 날리지 워커들이 아주 흥황하게 됩니다.
그 자세한 것은 책을 읽어보시고, 그 난리지 워커를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소모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같이 모시고 이 사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파트너십으로 그분들을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그 책을 보시면 더 확실할 텐데, 문제는 회사를 경영할 때 21세기는 누가 됐든지 자기 직원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파트너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모시고 파트너들을 잘 모시는 리더십, 아주 성숙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터 드루커는 나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 난리지 워커들이 회사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회사의 캐피털, 회사의 재산이고 회사에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CEO스쿨을 통해서 이 파트너십의 리더십을 더 이렇게 잘 강조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혼적인 레벨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바라오신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EQ, 감정지수나 우리의 GQ, 열방에 대한 지수, 그렇지만 제너레이션 지수, 얼마나 우리는 세대가 다른 분을 정말 품고 사랑할 줄 아는지, 그리고 또 FQ,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산에 대해서, 그런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메스터인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할 줄 아는지, 그 파이낸셜 코션, 그런가 하면은 CQ,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방대한 스케일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CQ가 강해야 됩니다. 이런 큰 변화 속에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하고 순간순간을 주님과 즐기면서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그 성공하는, 순간순간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감사와 기쁨의 수준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교양의 수준.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든지 그 교양의 수준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21세기는 파트너십 리더십이 될 수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순간의 기회에 이렇게 혼적으로도 이렇게 모든 것을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육적인 수준은 당연히 우리의 시간 관리, 재정 관리,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음식 관리, 또는 우리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디시플린 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독립자 여러분, 세상이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눈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영적인 수준, 혼적인 수준, 육적인 수준을 끊임없이 계속 상승해가고, 성령의 도움으로 비약해가고, 정말 준비되어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독립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우리의 자화상,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즉 선택함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사명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걸 기억하시고 열정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요셉의 강점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변화되어가고 승화되어가고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요셉의 가장 강력한 그 특징, 준비하는 요셉. 준비하는 요셉이란 것은 매일매일 배우고 또 틀리게 배운 것을 learn, unlearn, 또 버려버리고 relearn. 그러면서 열정을 가지고 참으로 요셉은 어마어마한 그 총리감으로서 모든 것을 제대로 다 헌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요셉.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순간순간 나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멘티들이나 동역자들이나 다른 분들을 또는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참으로 사랑과 축복의 눈으로 그분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늘 참으로 축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셉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우리는 엔조이 하셔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 맞춤형 훈련 속에서, 그래서 그 맞춤형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 속에는 나쁜 환경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환경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 자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계속 더 성숙할 수 있는가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그 환경 속에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직원들이나 고객들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또는 섬기는 교회 모든 그 소사이티가 우리의 주어지신 환경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조교처럼 쓰임받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훈련을 계속 즐겨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저희들에게 KPM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요셉이 총리되기 전날 밤을 우리에게 다시 묵상하고 상고하며 참으로 세상이 보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변화하고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중보기도 끝나면 찬양과 또 마지막 KPM 예배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잠깐 중요한 광고를 드리고 Zoom에 대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동참하셔서 오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